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러브 제너레이션. 다이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면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다이아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아 여러분들 먼저 우리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Dream Amazing DIA!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네, 이번엔 살짝 오른쪽으로 저희가 바라보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아, 네,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새롭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빠딱빠딱 빛나고 열심히 하는 다이아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리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예쁜 기사도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지훈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쇼케이스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앨범도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활동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엔채입니다. 저희 다이아가 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미니 앨범 듣고 싶어로 돌아왔는데요. 멤버들이 다양하게 스타일 변화도 주고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무대 열심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매번 이렇게 쇼케이스 때 오셔서 예쁜 기사,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소미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러브 제너레이션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질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들려드린 넌 달라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넌 달라라는 곡은요, 댄스 팝 장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사랑에 빠진 소녀와 그런 설레임을 가사로 담아봤습니다. 이 넌 달라라는 곡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다이아가 데뷔곡을 이제 왠지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은 넌 달라라는 곡이 데뷔곡이 될 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뷔 앨범에 수록되지 않고 이번 앨범에 이렇게 수록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너무너무 데뷔곡이 될 만한 노래인 만큼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한 에피소드입니다. 데뷔곡이 될 뻔한 노래였는데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넌 달라 정말로 잘 들어봤었고요. 그럼 혹시 다음으로 만나볼 곡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러브 제너레이션의 타이틀곡인 듣고 싶어입니다. 되게 당차고 말광을 난 소녀들의 기분으로 표현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인트 안무도 되게 많고 저희가 새로운 변신을 했기 때문에 안무와 그리고 저희 스타일링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노래가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듣고 싶어 함께 들어보신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고 있어 Baby, can't stop 하고 싶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듣고 싶어 방금 들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해볼게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듣고 싶어는요. 자꾸만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자꾸만 듣고 싶은 그런 소녀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다이아의 파워풀한 매력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타이틀곡 무대를 보니까 끈을 이용한 안무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안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희 노래에 또 걸맞게 저희 안무에 듣고 싶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안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네, 다 같이 네, 일어나서 네, 앞에 나가서 보여드립시다. 네. 그러면 5, 6, 7 Baby kiss 자꾸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박수는 못 쳐드리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갑자기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안무가 너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킹포인트죠? 네. 포인트 안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입부에 슝 올라오면서 손으로 소리를 쫓아 가리키는 이렇게 담아오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이 안무는 상대방의 소리를, 모든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무로 담아봤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안무나 그 다음에 노래 가사와 멜로디까지 벌써부터 제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앨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아, 미니 앨범 3집 러브 제너레이션은 듣고 싶어라는 타이틀곡을 중심으로 이제 빈체스 S와 유닛 루비 팀이 있는데요. 그 외에 수록곡들 11곡이나 있습니다. 11곡이나? 11곡이나 있어요. 타이틀곡 또한 앞서 말한 것 같이 굉장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네, 포인트니까요. 자꾸만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곧바로 유닛의 무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우리 다시 한번 다이아 멤버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많은 기자분들께 우리 개인별로 한 분씩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이아 이번에 이렇게 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러브 제너레이션 듣고 싶어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진입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듣고 싶어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은입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듣고 싶어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빈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쇼케이스 찾아주셔서 예쁜 사진 찍어주시고 기사 많이 써주시는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이아 쇼케이스 도와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듣고 싶어를 시작으로 저희가 더 다양한 모습의 다이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예쁜 사진 찍어주시고 좋은 기사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으로 정말 좋은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듣고 싶어 러브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오늘 자리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이아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가 6시에 나오는 저희 음원 모두 스트리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무대 지켜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미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케이스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듣고 싶어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Dream Amazing!